여러 가지 개발하느라고 제가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개발 정신이 뛰어났습니다. 개발. 목사님, 일부에서는 저희가 구원론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님이 안에 계셔야 하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네. 현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그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네, 첫 번째. 사실 모든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내 영적 지도자로 따르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헌금도 내고 각종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9장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얘기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가야 되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죄와 싸우게 해주시고 고쳐 나가다 보면 당연히 이게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성품을 죽을 때까지 괴면서도 그렇게 살다가 똑같이 안 변하잖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안 변하거든요.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점진적인 성화다 이래가지고 거룩하게 되는데 조금씩 돼간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죽을 때도 똑같아요. 말장난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한 일이 영혼구원 사역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오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만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가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게 믿음의 표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적적인 믿음의 표적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하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사역을 해라 하는 것과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이나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겠다. 믿는 자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사도들과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구원 사역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 때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 다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이 없죠. 그런 얘기가 성경이 있는 얘기는 아니라 그러고 성경이 없는 얘기는 진짜다 그러니 웃기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이 사역을 동일하게 하고 성령님을 이렇게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실 아무리 성경에 써있다 그래도 그냥 덮어두고 신학자들이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가르친 말씀 신학적인 주장을 교단 교리로 삼아 가르치고 있으니까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세상 사람으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고 쇠잔해가고 있잖아요. 성령의 교회가 이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선생님 그 방언이나 집회 가면 쓰러지거나 금가루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찬양할 때 받은 은혜나 기도할 때 신비적인 현상이 있는데 성경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언급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증거를 삼는 게 그 성경적인 거죠. 사실 성령님께서 드러나시는 그런 은사는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명령에 따라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 끝에 성령이 오신 증거가 방언이었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사실 외국어인데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순례하러 와서 자신이 났던 고향 말을 듣게 돼서 다들 놀래고 낯설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 성령께서 드러나신 은사와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물론 본인들이 하는 그런 방언 사실은 외국어 방언은 아니죠. 내용을 알 수 없는 음절을 이렇게 꼬아서 무한 반복하는 그런 것을 방언이다. 외국어는 아니더라도 이게 천사 방언이다 라고 말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성령이 내주하신 증거니까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성령이 부활하면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금가루도 떨어지고 아말감이 금이빨로 변하고 심지어는 임파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벌벌벌 떨며 전율되는 게 전이 되는 게 이게 성령의 원사다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얘기하는 방언이 천사 방언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면서 하는 천사의 말에서 자기들이 천사 방언이라는 말을 지어냈는데 성경 전체를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천사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자다 메신저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때 전혀 못 들은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또 그 나라 사람의 말로 다 얘기를 했던 게 천사들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고넬료라든가 신약성경에도 보면 천사가 방문한 사건이 나왔을 때 고넬료가 못 알아듣는 얘기로 천사가 와서 얘기했겠어요? 저도 천사가 와서 저한테 얘기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전부 한국말로 하던데요. 뭐 문제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걸로 우긴다는 거죠. 사실 그게 진짜라 그러면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이 방언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용문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방언만 하고 끝나. 그리고 그 방언이 진짜 성령의 은사라면 성령께서 방언만 하고 끝났겠어요? 영혼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 은사들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영혼 구원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성령의 불이라고 해가지고 뒤로 자빠지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이 없는 것들이고 또 그런 쇼만 하고 끝난다니까요. 영혼 구원 사역 하는 게 당연히 연결되지를 않아요. 본인들이 신비한 현상들만 드러내는데 사실은 이 방언이 기독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방언은 중들도 방언을 하고 힌두교도 하고 무당들도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엄청나게 짓거리고 사실 힌두교 축제나 이방인들의 축제에 가면 신비한 현상들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숯불을 맨발로 이렇게 밟기도 하고 생사를 갈고리를 껴서 올라가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다 그래요. 그럼 이방 종교에서 일하는 것들이 성령이겠어요? 전부 귀신들이 미혹영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갔을 때 바로의 주술사들도 여러 가지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면 거기도 뱀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나일강을 피로 문드릴 때도 그 주술사들도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마술사 시몬도 그가 큰 이적을 행해서 큰 자라는 소리도 듣고 이적도 행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당연히 귀신들의 능력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비적인 현상들 성경에서 없는 것들은 이게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면 영혼권사에게 직접적인 그런 것들이 하겠지. 그냥 사람들 놀래키고 뭐 깜짝하고 끝내겠어요? 평생 방언을 했다는 사람들도 사는 삶을 보세요. 마음은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사랑과 진비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살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면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속는 거죠. 미혹영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속여서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다 죽으니 이게 천국 가겠어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분이 들여와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신비로운 현상들은 성령의 내주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건 옛날에 사도들에게 새로운 사도다기에서 신사도고 원래 캐나다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이 방언이 나오고 또 기이한 신비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막 개처럼 짖기도 하고 웃으면서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거기에 아주 기이한 현상, 신비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것들이 전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게 전 세계로 퍼지게 됐고 또 찬양도 사실은 현대 기교가 들어간 그런 CCM들을 만들어서 드럼이나 키보드나 전자기타나 신디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거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찬양 집회를 통해서 거기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 가지 전율을 하고 이러는 게 전부 성령의 은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사실은 신사도 운동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는 초대교인들을 이끌어서 그것을 들여오고 거기에 유명한 지도자들을 들어와서 초청을 하고 또 음악도 돌아가신 대형교회 하 목사님 동생이 집회인가 거기서 똑같이 그걸 들여와서 지금은 웬만한 교회 가면 드럼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거기서 찬송가는 느려서 안 되고 전부 곡조가 빠른 CCM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이게 전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은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이라는 거는 또 기도문에다가 곡조를 붙인 거거든요. 기도라는 건 내용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음미하면서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게 찬양이지 그렇게 곡조가 빠르고 또 기교가 세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가사를 뭔지도 모르고 그 집회의 어떤 열정적인 분위기에 함몰이 돼가지고 이건 영의 기쁨이 아니라 혼의 기쁨이죠. 그리고 드럼이라는 거는 이 감정을 격앙시키는 그러한 영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쁨을 어떤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귀신들이 속이는 것들이고 또 뭐 웃으면서 뒤로 자빠진다든가 뭐 벌벌 떤다든가 뭐 성령 춤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쇼하는 것들 그런 집회에서 무슨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아주 감정을 만족시키고 즐기는 거예요. 그 집회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냉랭해져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또 그런 집회 또 가고 또 가고 이게 어디 성경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이러니 교회가 미혹영이들에게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삶들이 회복되지도 않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감정을 만족시키는 이런 집회나 그런 말씀이나 뭐 찬양이나 이런 데 함몰되다가 결국은 삶은 고단하고 팍팍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아 진짜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 진짜 성령님을 만나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습관을 들여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학교에서는 성령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 수천 번의 기적을 통해서 불치병과 고질병과 이런 정신질환이 치유되고 삶의 고단한 문제들도 전부 기적적으로 전부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걸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인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와야지 한국교회가 살고 전 세계 기독교가 다시 사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영혼을 정말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목사님의 귀한 하늘 양식 오늘도 받아먹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돈보다도 앞으로는 뭐 10원, 100원, 만원 이런 것도 한번 다뤄봐야지.